여보세요? 네. 아니, 거기 뭐, 코랑이 관련된 뭐, 연구하는 단체 아닌가요? 예, 맞아요. 아, 내가, 아니, 여기는 강원도 양양, 여기는 저기 강원도 속초인데요. 네네네. 제가 그, 사는 곳이 강원도 고성이에요. 네, 근데 직장은 여기 속초인데요. 네네. 근데 제가 직장 일을 딱 끝나서 고성으로 가려는데 다 막아놓은 거예요. 산불이 나가지고. 네네. 못 넘어가게. 네네. 그래서 제가 꼭 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 집에 막 펜스에 다 우리 진돗개 애들이 막 묶여져 있어가지고. 예예예. 그래서 내가 집에 꼭 가야 되는데 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뭐 그래갖고 저쪽 양양 쪽으로 해서 우회로 해갖고 양양 한계령으로 해가지고 인계 쪽으로 해서 진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고성 넘어갔거든요. 예예예. 근데 한계령 중턱에서요. 예. 호랑이 두 마리를 제가 봤어요. 그래요? 큰 도로가 옆에, 네. 이렇게, 갓길 옆에 산 올라가는 길 비스무리한 곳에서 이렇게 두 마리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이 네. 공무원 새끼들하고 경찰이고 다 지금 전화를 할 종일 하는데도 이 새끼들은 뭐, 아니, 동물, 네. 무슨 동물 무슨 유기견 보듯이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씨발, 이 개새끼들, 니네 뭐 하는 새끼들인데, 아니, 그게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멸종된, 그건 니네들이, 학술적인 가치가 있으면 거기 연구하는 단체에다 좀 전화를 해주던가 안 그러면 빨리 나가서 예, 예. 발자국이라도 뭐 이렇게 보존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예. 어? 예. 그 내가 장소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뭐 경찰 새끼들은 뭐 사람을 공격한다고 뭐 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질 않나? 와, 865번지인데. 예? 예. 예? 아, 예. 고성이. 네. 지금 내가 봤을 때 네네. 얘네들이 지금 인계 쪽에서 둘라고 지금 고성 서초 쪽에서도 불나니까 이 지금 양양이 불이 안 났어요. 네네. 지금 강릉 인제 속초 고성 쪽이 불나갖고 지금 양양은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양으로 이 얘네들이 피신을 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요. 네네. 그리고 네. 한계령이라는 데가 워낙 그 사람들의 손이 안 탄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기, 내가 늘 항상,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말을, 그러니까 이 새 공무원 새끼들도 웃긴 새끼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얘기 안 됩니다. 아니, 학술적인 가치가 있으면 지네들이 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뭐 해갖고, 뭐 저걸 해야지, 뭐, 아유, 참. 너무 얘기하면 헛소리하고, 잘못. 아니, 거. 내가 그랬어요. 그, 나보고 뭐 뉴스에다 제보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뉴스에서 제보를 해도 무슨 내가 뭐 증거가 있어야지. 그렇죠, 증거가.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 저기 40살 뭐가 내가 뭐 그거 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지금 뭐, 어? 예. 아유, 참. 저기, 집이 예. 어디시라 그랬죠? 저는 집이 여기 직장 속초고요. 속초고, 예. 예, 사는 곳은 고성인데. 고성, 예. 예, 그때 그, 속초에서 고성으로 넘어가다 통제를 많이 해가지고 못 넘어가게 했어요. 그래갖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한계령이더라고. 네네네. 한계령으로 해서 인제 쪽으로 해서 저쪽 진부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 돌아서. 네. 그때 내가 그 호랑이를 보려고 그렇게 됐는가 봐. 그 목적된 데는 어디쯤에 대략 이렇게. 그 왜 그 한계령 그 휴게소 있잖아요. 네, 휴게소. 예, 휴게소 가기 전에, 이제, 한 200m 밑, 예? 어쪽에서 가기 전에? 아, 저기, 예, 그러니까 나는 양양에서 이제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죠, 이제. 예, 예, 예. 인제로 넘어가는 예, 예. 그 한계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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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거기, 넘기 전에? 예, 넘기 전에, 그, 큰 도로가, 이렇게 왜, 그, 이렇게 보면 내가 뭐 가서 만나서 내 장소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그때 한두 껌껌해서, 거기 어떤 분이냐면, 왜, 그 산에서 돌 내려오지 말고, 이렇게 막, 예, 철조망 같은 거 이렇게 쫙 쳐놨잖아요. 네, 펜스 쳐놓은. 근데 어떤 데는 보니까 그 철조망이 없는 부위가 있어요. 예. 예, 그 부위에 있더라고. 아. 예, 그 부위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예, 본 거죠? 예? 미치 정도? 예? 저가 밤 한 11시, 한 거의 12시 다 됐을걸요, 아마? 한 11시 반? 그쯤에? 두 마리가. 예,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양양 쪽으로 내려오는 차들한테 손짓해갖고, 다 창문 내리고 저 밑에 코랑이 두 마리 있으니까, 네.
조심하라고 했어요, 내가. 예. 근데 이 새끼들이 영상 자료가 없다고 나를 다 뭐, 무슨 헛거본 것처럼 뭐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다들. 네. 아니야. 지금 이제, 2월 달에, 네. 2월 달에는 저기 소백산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직접.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내가 이제 그 양양 쪽에서는 내 처음인데, 횡성. 네. 또, 저기 이제, 하여튼 여기 저 화천 쪽. 네. 그리고 그 몇 군데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그쪽에는 그 이화여대 무슨 그 그게 가리왕산인가? 예. 그쪽에 이대 거기 그 무슨 수목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보고, 그래서 그쪽에 설악산 쪽 보고 이쪽 보고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알거든요. 아니 근데 거기에 한계령은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산보다 한계령은 사람들이 등산 코스도 없고 거기는 워낙 산세가 커며가지고. 예. 거기는 뭔가 있어도 있겠지. 그냥 그 펜스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불이 나서 그걸로 저거 한 거. 그치. 아무래도 인지에서 불 나고 속초 고성에서도 불 나니까 이제 야네들이 양양으로 다 모인 걸 수도 있, 모인 걸 수도 있지. 글로 뭐 대피를 했거나. 그리고 그러면 그, 이렇게 발자국 그쪽으로 흔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겠네. 지금 뭐.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뭐 전문가들이 뭐 알아서 뭐 장비 가지고 와서 뭐. 네. 사실 내가 나도 솔직히 나도 뭐 동물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내가 뭐 그렇다고 뭐 네네. 뭐 내려가지고 뭐 그거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 밤에. 네, 그래 맞아. 아니 밖에서 차 안에서 보는 게도 그냥 소름끼쳐갖고. 네. 그냥 뭐 온몸이 다 그냥 굳어버렸는데. 두 마리. 네, 나는 멧돼지를 봐도 안 무서워요. 근데 걔네들은 희한하게 무슨 기가 느껴지나 봐. 아주 막 그냥 뭐 귀신 본 것처럼. 네. 와, 소름이 막 그냥 쫙 올라오는 게. 네. 그 뭐 가위 누른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런 거 뭐냐 그냥 온몸에다 그냥 굳어지더라고. 그래. 아, 그건 내가 그게 이해가 가요. 예. 네, 그게 저기 자기보다 더 산이 이걸 만나면 왜 그런 느낌이 든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란간에 보면은 이게 뭔가 막 이렇게 막 헷갈려지면서 막 그 다시 이제 보면 호랑이도 느껴지면서 막 뭐 네. 혼동이 오거든요. 와, 이 털이 장난 아니야, 털이. 아. 얼핏 털이 이게 와 무슨 뭐 파카 뭐 탁하이 입혀놓은 것지만 아주 그냥 조그만 게 아주 막. 네. 그냥 애들이 막 골격이 그냥 막 그냥 뭐라 말할까? 예? 제대로 보셨어. 예, 완전히 그냥 두 마리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더라고 그냥 불숲에 바로 큰 나무 밑에. 아, 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내가 카메라로 동영상 사진 찍었으면요, 나 진짜 완전히 이거는. 야, 이건 대박일 건데, 이건, 야, 난 진짜. 근데 산불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엄청 빨리 달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아, 그걸 봤다, 이거죠. 그렇죠. 애들이 완전히 골격이. 예? 네? 어제 저녁에. 그렇죠. 밤에. 예, 네, 밤에 봤다. 아마 지금도 아마 가보면, 아마 그 금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죠. 예, 아니 내가 거기 가다가 멧돼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불이 나니까 멧돼지들도 산불 나니까 도망가니까 걔네들 이렇게 같이 온 것 같아. 어제 4월 4일 그러면 한 9시경에 밤 9시? 제가 여기서 속초로 막 고속 넘어가다 못 넘어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한계령 간 게 한 10시 반? 11시? 그쯤에서 한계령 계속 올라가다가 호랑이 봤던 시간이 한 11시 반경인 것 같은데. 네, 11시 네. 반경, 어제.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양양 IC로 몰라서 빠져가지고, 그 라이트 쪽으로 다시 돌아나와서. 느껴진 거예요, 그럼? 예? 라이트 불빛에? 왜 이렇게 커브길을 빨리 딱 커브 도는데, 뭔가 이렇게 우측에, 이렇게 두 마리가 앉아있는 거여서, 저게 뭐지? 저게 멧돼지가 저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는데 하고 왜 이렇게 고양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있잖아. 네네.
이렇게 왜 이렇게 그 다리를 양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쭉 뻗고 이쪽 허리 반신을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편한 자세로 앉아 있는 두 마리가 있는 그러니까 순간 차를 꺾으면서 딱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죠? 딱 그 라이트 이렇게 다시 후진을 해서 딱 갔는데 걔네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내가. 와, 그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그, 제가 지금. 그런 거 느낀 거는 거기 직접 사시면서 처음이죠? 내가 호랑이를 본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실물로 본 거는 처음이에요. 실제로 본 거. 얘기는 좀 들렸었어요? 어떤 얘기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아, 내가 산에 다니면서 뭐 멧돼지 뭐, 나 옛날에 뭐 군대 다닐 때 양구에 있었는데. 양구에 있을 때도 선임들이 막 호랑이 봤다 하고 막.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상중턱에 뭐, 무슨 염소 키우는 뭐 농장에 막 염소가 뭐 사라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있고 그래서 막 군부대 막 충도 막 출동하고 막 그런 적은 있었는데 내가 직접 본 거는 처음이었다니까요. 네. 하여튼 제가 하여튼 참작해서 지금 뭐, 지금 어디 카메라를 제가 몇 군데를 놔야 되는데. 네, 거기다 한번 놔보세요, 사장님. 예, 네, 지금 그거는 지금 이동하는 중에 그게 저 불나서 네. 그 루트에 자기 길이 있는데 네. 얘가 이제 배랑 안에 이제 놀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둘이서 뭉친 거야. 아 그러면 걔네들이 또 얼로 그러면 걔네들이 하루에 그 이동하는 거리가 한 몇 킬로나 돼요? 그럼 이제 먹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뭐 그걸 그 왜 그러냐면 먹이 많은 데서 많이 안 움직여요. 그냥 그 근방에서 살아. 야 그러면 거긴 뭐 거기는 걔네들 뭐 천국이겠네 그러면. 너무 뭐, 막, 이렇게 떠들 필요 없어. 이걸 찍으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예. 그, 제가 이제, 학원 선생님인데 거기 한번 가보고, 예. 그쪽 산을 조사해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디쯤이면 되겠다. 이제, 그걸 한번 잡아야 돼. 근데, 지금 불나서 지금 이게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 거기 가면, 지금 내가 시간 있으면 난 거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걔네들이 앉아있던 곳에 가면, 분명히 털이 떨어져 있을 건데, 그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 털이 다 날아갔을 건데, 아, 그 털만 수거했으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털도 제가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털도. 네. 아, 걔네들은 그 몸집이 두꺼워가지고, 막 걸어다니면 발자국 같은 것도 다 있을 건데, 그거. 그러면. 아, 근데 이 새끼들한테 뭐. 눈으로 가는 발자국 정확히 찍은 것도 있는데, 뭐. 그래서 하여튼 고맙고 하여튼 인연입니다. 네. 같이 그 호랑이 그렇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감사하고. 왜 저는 이거 저는 완전 그냥 복이네요. 그러면 왜 볼 수가 없냐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저 산 꼭대기에서 4km를 소리를 들어. 아 4km를. 내가 숨 차서 콕콕 대고 이렇게 낙엽 받는 발자국 소리를 벌써 멈추면 듣고 있어 저 꼭대기에서. 예. 그럼 왜 올라오는가 멈춤 보고 있다 자기는 데로 오면 다른 데로 가버려. 아... 그래서 볼 수가 없고 지금 차가 이렇게 카드 털거나 애들이 거기 몰리고 가만히 있다가 배낭간 차가 와서 보거나 근데 산을 넘어서 내려갈 때 산을 올라갈 때는 저 소리를 듣잖아요. 그 넘어서는 안 들리죠. 산 저 그 뒤편에서 근데 넘어서 내려가는데 걔가 올라올 때 그게 마주쳐요. 아... 그렇게 하면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마주친 사람은 그냥 저 버섯 달러 같은 사람 하나 있어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저기 이제 그 경상도 쪽인데. 예. 그 추풍령이 있는데요. 예, 예. 거기인데 그 사람은 그냥 밤에 저 멧돼지 덫에 걸리면 각도 가지고 오는 사람이야. 겁이 없는 사람이야. 아, 예. 36살. 내가 한 지보다 10년 넘었죠. 그 사람 만난 지가. 예. 그냥 산에서 이 덧나가지고 이런 멧돼지 이렇게 각도 가지고 오는 사람이 겁이 있겠어요? 없겠죠. 아무 없겠어요. 예. 산에 덧놓고 이제 그걸 막 저 해체해가지고 막 짊어지고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벗어 달려고 비가 조금 가랑비 내리는데 이렇게 산을 넘어가서 내려가는데 올라온 거예요 그놈이. 아 호랑이가요? 그 호랑이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놈도 그냥 왜무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뒤로. 아. 일어났는데 그냥 이게 그냥 소나무 잡고 그냥 쩔쩔맨 거죠 그냥. 그래도 뒷걸음질로 한참 있다가 이제 저도 다른 데서 저쪽 건너편 산에 가서 한번 울더래요. 그분들이 놀라고. 저 건너편에서 또 아웅 한번 울어서 뒷걸음질로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번 갔다 오고 한 몇 년 있다가 2, 3년 있다가 거기 집에 갔어요. 그 사람 집에. 그랬더니 네. 그 제주에서 왜 이렇게 키우는 거 있잖아요. 이제 저 예. 예. 기립밭이. 예. 그게 많아가지고 너 집 짓냐? 그랬더니 왜요? 그래 내가 무슨 집을 줘요? 그래서 아니 너 이거 지붕에 저 기어 올리기 전에 그 기립밭이 이렇게 지붕에다 놓으려고 이거 사다 놓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는 나무에다 뗄 뭐 나무를 저 어디서 사오거나 그러는 데가 내 시골 구석이야. 그래서 네. 나무를 그냥 뒤에만 가면 나무를 해다 떼는 그런 곳이에요. 뭐 연단도 없고. 네. 근데 그걸 사다 집을 짓는 줄 알았더니 너 이거 왜 그러게? 나 산에 요 집을 못 가기 때문에 이거 사다가 네. 떼는 거예요. 아. 한 번 놀라고 걔가 못 가 산을. 야,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랑 똑같은 거네. 이게 그렇죠. 아무리 겁 없는 사람들도. 아, 근데 걔가 사람한테 안 공격하, 안 해요. 안 공격하네? 네. 아, 그 왜 안 하나요? 아, 그거 다 알아요. 그런 건 없어. 사람 해치거나 그런 건 없어. 옆에 집 사는 건데, 뭐. 아, 자기네들도 이 사람을 뭐 공격하면 뭔가 좀.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게 있냐면은, 걔네들이 이제 사람 소리 뭐 이런 걸 먼저 듣거든요. 근데, 네. 그전에는 그, 이렇게 좀, 고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스님들이고 뭐고 이제 예예 예. 그때는 왜냐면 그 이제 무슨 고기 먹으면 냄새가 나거든 몸에서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을 그거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래서 보신탕 먹지 말고 막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예. 예. 그거 먹으면 개 냄새가 나니까 개인 줄 알고 그냥 덤비더라고요. 아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런 고기 이런 걸 먹지 말라고 스님들이 그전에 그 산속에 그 절에 들어가려면 한참 걸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 오고 그러면 이놈 뭐 먹고 다 잡혀 먹구나 이런 거야 큰 스님이. 아 그런 거 이 대한민국에는 호랑이가 네. 생각보다 그러면 많이 있네. 여러 가지 이상 있다고 제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2월 달에는 저기 지금 저 소백산에서 봤죠. 지금 여기서 두 마리죠. 네. 저 밑으로 또 있어요. 저기 청송 밑으로. 네. 근데 이런 걸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다 이걸 해서 이거 기록해서 이제 그 하나 찍으려고 그러고 지금 그 어떤 네. 걸 가장 연구를 했냐면 그 전에 그냥 카메라 놓으면 카메라를 누가 띄워가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그래도 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중계를 해버려요. 예. 네. 산 속에 이제 공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잖아요. 예. 네. 그거를 이제 개발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아. 그 이걸 가져가려면 가져가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아. 그 카메라 찍힌 게 나한테 다 오고 아. 그렇게 편하죠 조금 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이제 어디쯤이 뭐 이렇게 좀 알고 잠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내가 그쪽에다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쫓아서 내서는 못 찾아 그 근데 가네들 뭐 거기다 또 해놓은 데서 뭐 가네들 또 거기 온다는 또 보장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베란간에 뭐 짐승을 잡아먹고 그런 데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영역 표시하는 걸 내가 이제 찾지. 그럼 이제 거기다 놓으면 되거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이거 너무 뭐 누군데 얘기해도 그다 헛소리한다 그럽니다. 아 그러게요. 다 경찰들도 그렇고 아, 전부 다 그렇고. 쪄다드립니다. 예. 아, 그렇네. 내 지금 벌써 2월 달에 본 거 내가 접속. 그 사람은 자기가 카메라 값 낼 테니까 같이 오자고. 왜 이렇게 있는데 없다 그러냐고 보고. 예. 막 펄펄 뛰어요. 그 사람은 또 한 사람 그 저. 아니, 사람.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이, 그냥 거짓말 하지. 선생님이 뭐 잘못 본 거다. 예. 멧돼지를 봤거나 그런 거 잘못 봤겠지 하면서. 아니,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게 잘못 본 것도 있잖아. 이게 뭐 멧돼지랑 나도 산에 사는 사람인데 멧돼지를 매일 뭐 보고 매일 쫓고 막 나도 그 집에 뭐 사냥개들 뭐 두 마리나 있고 막 그렇게 해서 나 그거 내가 뭐 멧돼지나 코랑이를 내가 그 뭐 구분을 그러면 못 하나 내가 아유 사람들이 그냥 네.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 토요일, 네. 일요일 날은 이렇게 시간이 계시고? 일요일은 시간이 있죠. 일요일은 뭐 저희가 매일 노니까 일요일은 시간이 많아갖고 나도 기회가 된다면요. 근데 그거 뭐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평생 살면서 그 뭐 그건 아주 축복인 거잖아. 그럼요. 그 한국에서 가장 그, 그 대표 동물이었고 옛날 그런 게 다 멸종된 동물인데 그걸 내가 눈앞에 직접 다 봤, 한 마리 다니고 두 마리나 봤는데. 한 마리 다니고 두 마리. 아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싼 거 다닐 수가 있나요? 걔네도 혼자 아, 다니네요. 다, 예? 다닌다고. 그게 안 웃는 놈인가요? 예. 어 그럼 새끼도 낳겠네요. 그러면 와. 그 하여튼 저 제가 4월 말까지는 무슨 일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예. 뭐 그거는 뭐 어디로 가거나 말거나 그 여기 있어요. 다른 데로 안 가. 그래서 이제 예. 한번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 예. 여기도 예. 듣고 그 현장에 가보고 이제 이러면 내가. 가보시죠, 가보시죠. 난, 나는 진짜, 예. 그 다른한테 예.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뭐. 이제 제가 다. 예, 예. 저거 예.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가보시죠, 예. 예. 한테 그거는 완전히, 완전히 진짜 나는 이거는 예. 진짜 내 모든 걸 걸고. 예, 예, 예. 나는 코랑이를 본 게 100%예요, 나는. 그렇죠. 진짜, 이거는. 이건 진짜, 이거는 뭐, 거짓으로 나 뭐, 예. 얘기한 거. 내가 뭐 시간에 내가 그거 남는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다 지금 전화하고 지금 난릴까요, 지금. 예. 예? 저기, 예. 내, 그, 네이버에. 예. 제 임순남 호랑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 제가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호랑이 목격담을 이렇게 쳐보니까 선생님 그런 게 나오더만. 네네네. 네. 제가 이 전화번호 해놓고 한 4월 말 돼야 돼. 지금 내가 무슨 뭐 일이 뭐 이렇게 네, 뭐, 네, 네. 뭐 수술한 거 보고 나 그때쯤 나요. 네예. 네, 움직이는 것 때문에 내가 뭐 바로 쫓아가죠. 그전 같으면 벌써 오늘 가요 그냥. 네, 네. 아니 나도 그랬어요. 그 뭐 저기 공무원한테 그거 뭐 빨리 현장 가서 뭐 좀 뭐 무슨 뭐 보존할 거 보존하고 뭐 샘플 같은 거 뭐 저기 채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아, 공무원이 무슨 뭘 보존합니까? 그 사람 돈 아니면 안 되네. 자기 돈 먹고. 그 새끼들 뭐 저기 말하니까 그게 뭐 무슨 뭐 유해 주소 아니냐고 뭐 사람한테 해 끼치는데 뭐 그 뭐 경찰하고 같이 가야지 그 뭐 나 혼자 갔다가 뭐 무슨 뭐 다치면 뭐 선생님이 책임질 거니까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뭐 지네들은 뭐 만약 그게 진짜 호랑이 맞다 그러면 경찰하고 119 다 동원해서 가야 된다고 말하더라고. 걔네들이 다급이면 뭐 선생님 다 책임질 거냐고 말하더라고. 아니 그것도 뭐 맞는 말이지. 근데 공무원의 얘기가 그거에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 거기서 당당하는 뭐 포수들도 포수들도 있고 뭐 지금 뭐 경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아 그쪽에 두 마리 있으니까 그 이거 혹시 뭐 이 뭐 군에다 얘기했으면 또 그 소문 나가지고 또 뭐 포수들한테라도 이 새끼를 또 뭐 잡아드는 거 아니거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나도 그때 선생님 저거 한번 만나고 그쪽에 이렇게 그 뭐 저 이 염소 많이 키우는 데나 이 소 많이 키우는 데 산 쪽에 예. 그런 데를 좀 이렇게 알아봐 주세요. 아 그쪽이요? 네. 흑염소 막 이런 뭐 저 사슴 키우는 데 산 쪽에. 아 그 한계동 이쪽은 워낙 산세가 커며가지고 뭐 그쪽은 뭘 키우는 사람들도 없어. 내가 봤을 때 그 불 때문에. 이 때문에 애들이 피해갔다니까. 이쪽부터 왔지. 예, 그 사진상으로,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는데도 딱 거기요. 인제, 속초, 고성, 양 사이드에서 불이 나니까 피할 곳은 양양밖에 없더라고. 양양 한계령밖에 없더라고. 내가 딱 봤는데. 네. 만약에 불 안 났으면 나는 걔네들도 못 봤지. 그렇죠, 못 봤지. 예, 불 났으니까 얘네들이 일로 피신해 있던 걸 내가 본 거지, 제대로. 그, 예. 선생님이 이거 보려면 보통 그 마음이 아니고, 예.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그거만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신적인 거, 난 무슨 종교도 없는데, 예, 예. 이게 대단한 뭐가 있습니다. 아, 예. 저도 그거를. 내가 내 평생을 이 일을 하겠어요. 돈 벌지를 않고. 그러게요. 간들려고 그러잖아요. 간들려고 그러면 꼭 이걸 하게 만들어요, 나한테.
아, 그러니까 사연도 뭔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내 카메라를 하나 해놓은 데가 그 밑으로 가는 쪽인데 그냥 산으로 올라가면 2시간 올라가야 돼. 내가 이제 여기서 그 강원도 가려면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 12시에 도착하잖아요. 한 3시간 반 이렇게 걸려요. 여기 이제 일산에 제가 있는 데가. 네. 그럼 가서 막 올라가는 게 2시간 반 걸려요. 그 올라가서 막 이렇게 설치를 넣고 막 이러다 보고 뭐를 어떻게 하다 보면 빨리 해놓고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저녁 때 돼버려요. 아. 그런데 거기다 잘못해놨는데 거기 또 찾으려면 몇 시간 걸려요, 그게. 그래서 거기다 그렇죠. 한 군데다 해놓고 그냥 그 가끔 가서 무슨 뭐가 잘못된 거 이렇게 교체하고 오고 그러는데 한 군데 설치하는데도 이틀이 걸려야 돼, 이틀이. 그 게. 근데 이쪽, 상계동 이쪽은 내가 봐도 거기는 뭐 탐방로도 없고 뭐 거기는 뭐 아우 뭐가 나와도 나와야 되는 근데 걔네들이 왜 하필이면 큰 도로가 옆에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 불난리가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여기까지 뛰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그 감을 잡는 거지 불은 막 걔네 불 무척 싫어하거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가지고 왔는데. 아니, 한계동 중턱에서 이렇게 속초 방향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 빨간 불들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놀란 거지. 이게 불이 얼른 또 튀어올 건가 이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거야. 걔네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나 보죠. 아니죠. 그전에 몇 번 불났어. 예, 그쪽에. 예, 냄새라든가. 불나면 막 동물들이 막 뛰거든. 네. 그러니까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 불이 저쪽 건너 있던 게 이쪽 산에 붙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인제 쪽에서도 불이 안 났으면 그쪽에서 내가 안 만났지. 근데 인제 쪽에서도 불 나니까 양쪽에서 불 나니까 중간으로 애들이 대피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딱 그 시간대가 맞다니까 다. 딱 그 시간대가 속초에서 7시쯤에 불 나기 시작하고 인제 쪽에서도 같이 그 시간대에 불 났으면 뭐, 내가 그, 한계령 쪽에 한 3시간 반쯤에 올라갔으니까, 뭐, 인제 쪽에서 그까지 뭐 애들이 이동했으면 충분한 시간이 되잖아요. 아, 그 참 좋았을 텐데, 아. 그러니까 딱 그 차, 나는 웃긴 게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요. 아, 그게 안 나와. 걔네들이 왜 바로 도로가 옆에 있으면 나왔는데, 큰 나무, 이렇게 우거진 나무 밑에 있었어요. 나는 딱 헤드라이트 딱 비치면서, 이게 뭐지? 뭐지? 하고 생각에 다시 후진해서 봤지.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를 그냥 핸드폰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 촬영했으면, 야, 이거는 완전히 이 대한민국이 발칵 그냥. 그렇죠. 아주 고등산불이 쏙 들어가고 아주, 그게 아주 메인 뉴스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저한테 한번 통화 한번 해보시죠.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함이 맞죠? 성함이? 예, 저 김민용이요. 김민용. 예. 민용. 예. 민용. 40? 예. 40 비슷해요? 39. 39.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